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초청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서색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사도가 추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어떤 이의 됨됨이를 살펴보거나 또 주어질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유심히 살펴볼 때에 사용되는 것이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추천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뢰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라고 비난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추천서 한 장 없이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일을 맡기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신뢰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이곳저곳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도 많이 남아 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를 내보이라. 당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내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추천서였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느 곳에서나 바울 사도의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고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우리 영혼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새겨 넣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을 세상의 사람들도 읽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썼고 라는 말 중 있으다는 표현은 한번 쓰고 지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으다는 표현은 한번 쓰면 결코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파낼 수도 없을 만큼 깊이 새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추천서를 꺼내 보이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사는 향기로운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추천서다. 3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편지된 고린도의 성도들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다. 또 돌판에 새겨 쓰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펜이나 먹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된 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놓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선교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믿음의 고백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답고 놀라운 향기를 전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그와 같은 향기로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영으로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허락하신 율법은 옛 율법이요 영을 죽이는 것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요 옛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정죄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을 가려서 그 사람들을 죄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고 영혼을 죽이는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혼을 죽이는 율법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새 언약을 처음 언급한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에게는 영광의 광채가 났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의 빛이 아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지고 새겨지는 생명의 약속.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정죄하는 율법, 없어지고 사라질 율법도 그 영광을 누렸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주신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영광의 찬란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사도는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수건이나 그 어떠한 가리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리우는 수건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어질 것이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자유케 되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주께로 돌아간 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머무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